너는 너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암초에 걸린 보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욥기서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욥이라는 말은 미움받는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들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욥을 보면 세 친구들은 미드라시에 보면 다 왕이었습니다. 왕. 그 큰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 부자인 욥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지금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 연단이 미드라시에 보면 48년 동안 연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1, 2년, 2, 3년 받는 것이 아니라 48년 동안 이 엄청난 고통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제 친구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욥기서 3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 이렇게 칭합니다. 의롭다 함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3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고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38장에 가보면 네가 나보다 손이 크냐 팔이 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이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하는데 참 매우 힘이 듭니다. 구약의 3대 의인이 나오는데 예수결서 14장 14절에 보면은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라고 그럽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의인으로 나오고 욥은 욥기서 1장 1절에 의인으로 나오고 다니엘은 예수결서 14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의롭게 살았던 욥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사탄이 시기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탁해서 지난 시간에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와서 자꾸 욥은 복을 줘서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지 복을 안 주면 의로운 일을 안 할 것입니다. 재산을 한번 뺏어보소서 이러니까 재산을 뺏어서 끝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다 죽어도 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줘도 끝도 없었는데 자꾸 욥의 친구 세 명들이 와서 욥을 시비하고 비난하니까 아픈 데다가 여러분 비난하니까 욥이 욥기서 34장 5절에는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받아서 수혈받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고 영접이라고 그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 피가 수혈을 받으면 그 정신적인 상태를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 예수님 피로 수혈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렇게 치사하지 않고 정직한 영으로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 서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서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해가 됐을 줄 압니다. 서원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하면 망한다. 그죠? 그래서 서원은 환난에서 구원 받는다는 것이고 기업을 받는다고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암초에 걸린 보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암초라는 말은 아스페르타스라고 합니다. 여성형인데 아스페르타스 여성형 형용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돈에 쪼들려 파산한 이제 암초에 걸립니다. 암초에 걸린 것은 이제 돈에 쪼들리고 파산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하고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신앙의 암, 그죠? 초라는 토대. 그래서 바위와 같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는 것을 암초라고 그럽니다. 에? 그러면 암초에 걸리면 암초에 걸렸는데 암초에 걸리지 않아야 보화를 받는데 여기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모든 보화를 팔아서 땅을 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예. 자, 그래서 돈에 걸려들어 파산한 좌절의 원인.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 돈이 아주 긴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리수단이니까요. 돈은 편리수단이기 때문에 많이 벌면 벌수록 좋다고 그러는데 돈이 많이 벌면 벌수록 교만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살라고 그럽니다. 에?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자꾸 싸놓다 보면 기도도 안 되어지고 관계도 안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좌절의 원인이고 바보 같은 실수. 이제 사전적인 어원을 보면 이제 암초에 걸리는 것은 돈이 쪼들려서 파산될 정도가 되어지면 모든 목적이 돈으로 가요. 에? 아, 왜 이렇게 돈이 왜 이렇게 부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혜를 받아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청산할 거 청산. 여러분 회개의 직접적인 것은 청산입니다. 그죠? 관계에서 잘못된 거 청산하고 물질에서 잘못된 거 청산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보 같은 실수.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나면 이제 암초에 탁 부딪히고 나면 이 암초란 말이 위험, 난관, 곤란, 곤경이에요. 번역은. 에? 그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난관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보 같은 실수라는 건 뭐냐? 자꾸 그것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실수한다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하는 거는 우리 주님도 봐주십니다. 에?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속어 같은데 돌대가리 이렇게 나와요. 돌대가리. 에? 왜요? 자꾸 암초에다가 자기 머리를 부딪히고 앉았으니 그 바위라는 바위 덩어리가 부서지겠어요? 내 머리에서 피가 나겠어요? 그렇죠. 이 물질 같은 거 가지고 명예 같은 거 가지고 자꾸 시험 들으니까 성경적인 근원은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서 이게 회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전이. 왜 그런지를. 그래 돌대가리 바보 이렇게 나와요. 사전적인 어원은. 여러분 바보라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상태. 누군가 의지하여서 그분의 통치를 보호자로 받는 상태를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에? 이 바보라는 말 사전적인 어원이지만 조금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궁지에 몰아넣다. 이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사람이 사람이겠어요? 사탄이겠어요? 사탄을 통한 뱀의 작용입니다. 에? 뱀이, 그죠? 그래서 이제 교착 상태.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착 상태라는 것은 이제 뭐가 추진되다가 그냥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동되지를 않고 개발되지를 못하고 승진하지 못하고 승급하지 못하고 은혜 받아서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를 교착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뭘로 바뀝니까? 거칠고 껄끄란 사납고 험악하며 모진. 이것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성격이 어떻게 되죠요? 사납고 험악하고 모질어져요. 거기서 이제 암초라고 그래, 암초. 어? 그러니까 암초니까 누구든지 암초한테는 부딪히지 아니하려고 그러겠죠. 매우고 떨부며 아린. 이제 말을 해도 매우고 떨고 아리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난폭하고 불친절하며 까다로운. 그래서 역경, 거센 풍파, 험한 곳. 그래서 이제 위험, 난관, 곤란, 곤경, 고난 이런 것으로 이제 암초가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걸리다, 뭐 암초에 걸렸다고 그랬으니까요. 뭐에 걸렸어요. 라틴어 원전 찾아보니까 다동사입니다. 아트라호, 아트라호라고 합니다. 아트라호란 말은 부정법 백격입니다. 한번 걸렸다면은 이제 부정적인
부정법이니까 수인칭 따위가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갑니다, 그냥. 그죠? 대격이니까 이제 이 관계에서 좀 힘들어요. 대격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걸리다 이 말은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석하다. 이런 거예요. 트라호라는 타동사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다. 자, 그래서 뱀이 제 몸을 일곱 번 둥글게 틀다. 이것은 직역이고 의역은 유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뱀의 유인에 탁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거를 갖다가 걸려들었다 이거죠. 딱 결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드라는 전치사 대격. 그래서 유래가 됐어요. 타동사 트라후도 부정법 대격입니다. 그러니까 대격이라는 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걸려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유혹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에? 그래서 끌어당기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오게 하다. 이것이 유혹을 받는 거죠. 하와가 걸려들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암초에 걸린 보화 한번 합시다. 보화. 자, 보화는 라틴어 원전에 보니까 남성입니다. 데사우루스라고 합니다. 데사우루스. 남성형입니다. 이것은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 이 보화예요.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 실명사입니다. 실명사. 그러니까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이 보화예요. 그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혹을 받아서, 암초한테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직분을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돈에 쪼들려다 보니까 우리가 무에 유혹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태로 원전 남성형인데, 오비젝툼이라고, 오비젝툼. 감정 행위의 대상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아는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에이? 감정 행위의 대상 사람. 사랑. 그죠? 그러니까 이 보아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보아라는 것인데,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고, 완전한 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아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 중간에서 계속 뭐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암초가. 아, 암초는 오늘 뭐라고 그랬죠? 돈. 그죠? 돈에 걸려들게끔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목적, 목적물, 목적어라고 합니다. 보아는. 그래서 목적을, 목적 따라 쭉 가다가 보면, 어렵고 힘들어도 돈이 부족해도 가다가 보면 누구를 만나요? 보화를 만납니다.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한없는 막대한 재산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고문서 이런 거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뭐 한 가지 더 할까요? 라틴어 원전 찾아보니까 프레티 오시타스. 여성형입니다. 재치있고 세련된 소중한 사람. 이것도 보아예요. 재치있고 세련된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보아는 다 사람입니다. 그죠? 보아가 어떤 거냐? 재치있고 세련되고 소중하면 그분이 보아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처리를 잘하니까. 어? 일처리를 잘하니까. 여러분 다 일처리를 잘하셔서 보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어? 재치는 뭐냐? 순서를 바꿔놓고 분위기를 바꿔놓고, 그죠? 단어를 부드럽게 쓰고, 인터네이션, 억양을 부드럽게 하고, 그죠? 아, 그 다음에 네,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이제 보아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해야지 99.9999로 나가죠. 예수님 이해는 다 99.999예요. 어? 예수님은 다 100%고 100이고
저와 여러분 아무리 뭐 별짓을 다해서 99.999로 나가요. 그렇게 나가는 것도 영광이었지만 그렇게 안 나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애써서 뭐 할 만한 가치, 애써서 뭐 할 만한 가치가 이제 보합니다. 여성형인 거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섬세해야 돼요. 섬세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몸값, 포로 석방금, 포로 석방금 대가 이런 겁니다. 이제 한 가지 겁니다. 라틴어 원자는 보나라고 합니다. 보나. 이거 안 나와가지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를 재벌을 찾은 거예요. 보화를 찾은 거예요. 이제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보화라는 것은 형용사 보누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자니까 사람들이 믿어주다, 믿어준다 이런 말에서 이루어졌어요. 부자니까 사람들이 믿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의 재벌들이 얘기하면 믿어주는 것을 갖다가 보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이 보화입니다. 이제 에? 믿음이 보화라는 거죠. 에? 그래서 어떤 걸로 갑니까? 지적, 정신적 재산. 부자니까 사람들이 믿어준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지적, 정신적 재산을 보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그럼 지적, 정신적 재산은 언제 생기느냐? 연단 받았고, 이제 연단 받고, 많은게 살아갈 때.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벼락부자, 신흥재벌. 갑자기 벼락부자를 신흥재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에? 그걸 보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이, 신앙이 좋아지셔서 갑자기 신흥재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유하고 고귀하고 존귀한 비교급에서 이래된 거예요. 예? 비교급과는 이제 비교해서 최고로 올라간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아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냥 많으면 보아라고 안 해요. 많으면 보아라고 안 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70억 인구 중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보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번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암초에 걸린 보화 어느 때 이제 걸리느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죠? 어느 때 걸리느냐 11절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었느니라. 그 다음에 10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우리가 준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금방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갑자기 없어질 때가 있어요. 에? 그것이 암초라는 거예요. 11절부터 한번 해볼까요? 11절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오 호쉐크 그 어둠이 로 다름에 보지 못하게 하며. 그러면 호쉐크라는 어둠이란 뜻인데 명사 남성 단수입니다. 명사 남성 단수인 거 보니까 이 어둠이 힘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강해요. 아주 고집이 세신 분들 그죠? 그거 고치라면 고치면 다 평안해요. 에? 그거 고쳐질 때까지 욥이 48년 동안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그러다가 그죠? 아, 그러다가 여러분 그런 의인이라고 하다가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회개를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욥기서 34장 5절에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욥이 여기서 깨달았어야 되는데 예? 자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계속 갈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8년 동안 고난 받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길게 받지 말고 지금 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 의 갖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조차 준 것도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히 여겨야 돼요. 내 의의가 없잖아요. 은혜 받는 것도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강제적으로 열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이란 말, 호시에크란 말은 숨기다 해서 이래 됐어요. 숨기다. 그러면 여러분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어둠이 들어와요. 이 어둠은 뭡니까? 고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면 그렇습니까? 만에도 어떻게 되죠? 자유로워져요.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이 자유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보지 않고 믿는 거. 확인하지 않고 믿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숨겨요. 그러다 보면은 지도자가 말을 안 해줘요. 지도자가 계속 얘기해주다가 말을 안 해줍니다. 이제 왜요?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죠? 오늘 보니까 그죠?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보면 피하니까. 그죠? 그 분이 보면 피하니까 보지 못하게 하고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숨기다라는 아샤크라는 어근에서 이래돼서 지하 감옥, 지하 감옥으로 가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지혜가 없어져서 세상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 고난, 역경, 그죠? 어둠이 오면 불행해져요. 고난이 와요. 역경이 와요. 그죠? 순경이 아니고 역경입니다. 순경은 뒤에서 바람이 팍 불어줍니다. 역경은 가는 데마다 앞에서 바람 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무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정보를 모릅니다. 영적인 정보를 모르는 걸 무지라고 그럽니다. 미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맹목. 맹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네? 확인하지 않고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가는 거를 믿음이라고 그러고 경험으로 가는 것을 맹목이라고 그럽니다. 슬픔 비해 이제 어둠이 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감춰주면 슬픔이 와요. 공연히 슬픕니다. 왜요? 숨겨서요. 이제 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나 없다. 그 다음에 사악함 이러다가 막 사나워집니다. 그 다음에 죽음. 이것이 어둠입니다. 로티름에 보지 못하며, 그죠? 로는 부정부사입니다. 티름에는 보다라는 거죠. 동사, 가령, 미완료, 명산, 단수, 2인칭 단수입니다. 너는 보지 못하며. 미완료니까 어떻게 되죠? 동사, 가령이니까 너는 스스로 보지 못하며. 너는 깨달아보지 못하며, 너는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알지 못하며, 언제까지? 미워하려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까지, 지도자가 다가올 때까지 너는 계속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너는 어둠의 권세가 들어와서 고집으로 계속 망하더라도 그 방법으로 계속 너는 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암초입니다. 이게 암초. 어? 여기서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직역하면 라아입니다. 문장은 티르메지만 나아입니다. 선택하여 무엇을 선택하여 무엇을 얻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은혜를 선택하면 자존감을 얻습니다. 모든 것은 자존감인 거예요. 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자꾸 나를 비하를 시켜요. 나는 여태까지 뭐 했는가?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견뎌나가시길 바랍니다. 에? 그래서 선택하여 못못을 얻어야 되는데 선택하여 못못을 얻지 못하고 미개한 것만 선택하고 무지한 것만 선택하고 악한 것만 선택하고 불행한 것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에?
이 시간에 깨닫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누리다. 전도서 6장 6절. 누리는 것을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티르메는 누리다인데, 로 티르메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죠. 부정 부사는 뭐죠? 부사는 어찌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 어찌할 거냐. 에? 어찌할 거냐. 아주 기초 단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부사라고 그래요. 에? 빨리, 더 빨리. 그 다음에 니팔령으로는 신이 제공해 주다. 신이 준비해 주다. 니팔령은 수동 단수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신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자 준비가 됐다는 것은 이제 과거잖아요. 됐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어둠이 오니까 숨기니까 병원에 가면 우리가 숨겨서는 안 되잖아요. 숨기면 많이 검사해가지고 나만 손해야. 엑스레이도 저쪽에도 찍으면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어? MRI도 찍으면 가지고 가면 되는데 다시 찍다 보면 나만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정직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네, 11절에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덮치리라 그런 거예요. 홍수가 이제. 여러분 홍수 무섭습니다. 빨간 물이 산에서 뭐 이렇게 순식간에 내려오면요. 아파트도 그냥 흩물되고 말잖아요. 웨시프 아트 홍수. 웨시프 아트 마임 홍수예요. 옛날 성경에는 창수. 그죠? 홍수나 창수나 다 우리 사촌동생들이네. 웨시프 아트 마임. 죄송합니다. 홍수. 그죠. 계속 접속사 외. 그리고 홍수. 그런데. 그리고 홍수인데. 이건 계속 용법이거든. 외라는 접속사는 계속 용법이에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 홍수라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물이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저주성, 악한 영, 부정적인 생각, 아주 고집. 그죠? 여러분, 고집은 참으로 악한 어둠의 권세가 주면 고집이잖아요, 그거. 요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도 굳이 10년을 그냥 지나가요, 10년을. 그럼 10년을 지나가면 나한테 줄 거 쫙 밀려가지고, 영적으로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썩은 게 많은 거예요, 썩은 게. 사과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과가 안 썩으면 그거 먹으면 죽어요. 약 넣어서. 어? 약 넣어, 썩지 않는, 뭐죠 그거? 썩지 않는 걸 뭐라고 그러죠? 방부제를 넣어가지고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맘 열라 이 소리죠. 명사 여성 단수 연계형입니다. 원형은 시프아 세타라는 어문역을 해야 되는데 많은 무리들이 괴롭히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여러 가지가 괴롭히다. 에? 풍부하게 괴롭히다 이건 아니잖아요. 자선적인 풍부하게인데 많은 난처한 것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에? 마임이란 말은 근원적인 것이 에? 많은 근원적인 것이 괴롭히는데 오다 주는 사람 오다 안 준다고 그러고 사가는 사람 안 사간다고 그러고 도와준다는 사람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창수 홍수가 지금 뒤덮는 거예요. 사촌 동생들이 다 와가지고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테카세카 너를 덮느니라. 너를 덮느니라. 동사 PL형. 이 PL형은 능동 강조형이라고 그랬죠. 어떤 능동 강조형이에요? 신적 능동 강조형. 어? 하나에게 이러면 하나 생기고 하나에게 이러면 하나 생기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에? 덮는 것은 PL형이고 미완료형이니까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한 가지로. 어? 여성 3인칭 단수야. 그분이 그죠. 남성 2인칭 단수야. 그 사람이 그죠. 개인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걸 말하는 거죠. 완전 카사입니다. 카사. 어? 꼬이다 이런 뜻이에요. 꼬이다. 어? 위장하다. 다치다. 은폐하다. 그죠? 진짜 꼬여져가지고서 여러 가지 것들이 홍수가 나가지고 한꺼번에 확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온다는 거죠. 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아, 오늘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죠? 암초에 걸려서요. 내가 돈 조금 그것 때문에 걸린 거예요. 암초가 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돈 갖고 다 요리를 합니다. 어? 뱀에게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요새는 돈에게 들어가면 다 돼요. 돈에게 들어가서 딱 아까운 마음 주면요, 그냥 어둠의 권세가 막 공격을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다 신앙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고, 첫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뭐부터냐, 믿음부터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물 드렸는데 지금 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어? 넉넉한 마음을 주시면서 이로 들어가도 좋은 사람, 저로 들어가도 좋은 사람, 네,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믿어지니까 부스러기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배워서 남주자 박사 따갖고 남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막 자기만 해가지고도 카카오 스토리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무슨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그거. 어? 아이, 기독교적인 거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퍼뜨려야지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임 웨바 엘레카, 이제 11절은 끝난 거죠. 이제 10절로 가야 돼요. 이제 암초에 걸린 보화니까. 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보화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지도자가 여러분들의 보화입니다. 네? 그 덮어졌던 것을 이렇게 거디쳐 주니까요. 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10절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또 올무들이 여기도 돈입니다. 에?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여러분 돈이 없어 보세요. 두려움이 어떻게 되죠? 확 엄습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신앙을 테스트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과부 두랩돈 하나님 앞에 바친 과부 보세요. 바치고서도 당당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에? 올무들이 너를 침범하여, 이것은 파힘 예바헬레카라고 합니다. 파힘이라는 말, 올무들이, 그러니까 올무도 여러분 하나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이라니까 복수잖아요. 명사 남성 복수, 명사 남성 복수. 원형은 파흐입니다. 파흐에서 이렇게 됐어요. 덫을 놓다, 여기저기다 덫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밟기만 하면 거기에 이제 차이는 거죠. 덫은 여러분 위장돼서 놓습니다. 에? 겉은 멀쩡하고 속은 아주 어렵게 만든 걸 말하는 거죠. 웨발레카, 너를 침범하며, 계속 접속사 외, 그리고 너를 침범하며, PL형이니까 어떻게 되죠? PL형이니까 능동 강조형, 능동 강압형으로 한번 나를 어떻게 손해보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 사탄들은 계속 능동 강조형으로, 강압형으로 우리를 겁슬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에?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니까요. 원형은 바할입니다. 바할. PL형에서 이래야 되는데,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다. 여러분 어떤 일에 탁 우리가 걸려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주님 뜻을 물어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것은 초교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에? 그래서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완제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리품을 주세요. 어? 너희 목사한테 가서 상담하거라 이러든지, 이 조리품을 줍니다. 에? 완제품을 주면 누가 걱정하겠어요. 하나님 돈 없습니다. 5천만 원 딱.
누가 걱정, 이거 기도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돈의 유용성이 없을 거예요. 그냥 은행이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은 머리에 있습니다. 실기적인 믿음은 내가 그것을 조립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믿음과 실기적인 믿음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합성했을 때 응답이라고 그래요. 예? 예. 그걸 안 하고 하나만 하고 가요, 우리는. 아, 예수님한테 기도했다. 방법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힘든 것만 팍 쏟아붓고 가는 거예요. 예? 쏟아붓고 가다 보니까 마음은 시원한데 무엇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도 조립공장을 차려야 돼요. 쓰던 거 버린 거 없나 이렇게 찾아다가 아쉬운 사람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정직한 영으로 무릎 꿇고 달라고도 하고. 여러분, 최고 기도는 정직한 영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조립입니다. 어? 네. 그래서 바울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다, 밀어내다, 답답하다, 이게 침범한 거예요. 어쩔 줄 모를 때 또 무언가를 주면 밀어내요, 그냥. 근데 답답해요, 뭔가 시키면. 응? 그러면 침범이 된 거예요, 올무가. 바하르 디테움,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둘러차고, 세비 보테카, 너를 둘러치고, 그죠? 두려움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 몸을 둘러차는 걸 말하는 거죠? 두려움이 명사 남성, 단수, 연계형, 그러죠. 여기서 보면 원형은 파하입니다. 당황하다, 서두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PL형으로 소심하다. PL형은 뭐예요? 능동, 강조형. 그러니까 소심한 게 어떻게 해요? 아주 소심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강조니까 소심히 강조해봐야 뭐겠어요? 추진이 강조가 돼야 되지. 예? 소심하다는 것은 행동 반경이 없는 거예요.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중보기도로 회개해줘야 돼요. 중보기도로. 네. 당황하셨어요, 그러잖아요. 당황하면 방법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근에서 예를 들었으면 두려움은 피테움, 갑자기. 그죠? 실명사입니다, 이건. 갑자기. 원형은 피트움입니다. 베타라는 어근에서 했는데 부사에서 이랬어요. 눈을 깜빡이는 시간. 그죠? 눈을 뜨는 시간. 갑자기라는 건 눈 깜빡이는 것이 순간이잖아요. 에?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눈 깜빡이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심해진 거예요, 지금. 눈 깜빡이는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당황해진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거나 소심해지면 거짓말합니다. 안 그랬다고. 그때 그냥 그랬다고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쫙 나가버리는데. 왜? 오늘 보면 초반에 그랬잖아요. 숨기다라고 그랬잖아요. 흑암은 숨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빨리 순간적인 공포, 그냥 재빨리 들어온 순간적인 공포가 나를 이렇게 휘감는 거예요. 세비보테카, 너를 둘러치고, 그죠? 실명사 복수, 남성 2인칭 단수. 원형은 수르입니다. 수르. 배반하게 하다. 행치 아니하다. 멋멋이 없어지다. 폐해지다. 빼앗기다. 이런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눈 깜짝할 시간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소심하니까 영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이신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속삭여 주셔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28절은 이제 서원을 하고 나서 이제 보화를 지키는 거죠. 서원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 27절에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주시고 내 길이 비춰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티게 잘, 내가 결정하면, 이런 뜻이에요. 오멜, 무엇 중요한 일을, 왜 야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이할 됐다 카테, 그리고 계속 내 길을 나카우 비춰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에? 그럼 내가 결정할 것이 아마 웨티 계절, 그죠? 계속 용법 접속사 외. 이게 서원 한번 하고 서원 예물 한번 드렸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지켜주시는 거 이제 계속. 에? 왜요?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암초에 걸리지 않아요 이제. 왜 안 걸릴까요? 외티게 잘 믿음을 주셔서요. 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못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에? 여러분 이렇게 뭐 케이블카 타든지 뭐 올라가는 거 타든지 올라갔다 꽉 내려오든지 이거 믿음 없어 탈 수 있어요? 아, 난 못 타, 안 못 타 그러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동사 가령 미완료 남성 2인칭 단수니까 너는, 그죠? 단수니까 서원한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예? 너는, 그죠? 계속 어떻게 해요? 선언하며 갈 것이다. 뭐뭐로부터 잘라낼 것이다. 이 결정이 그거예요. 결정은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전 히브리어 선언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것이다. 어? 그럼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결정했죠? 서원하고서 결정한 거예요. 결정하면 오늘 뭐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요. 그죠? 어? 이것이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고전 히브리어 하면 가자르라고 합니다. 가자르 원형은. 웨티 게잘은 문장이고 이 가자르라는 말은 고전 선언하다, 뭐뭐로부터 잘라내다, 판결하다, 움켜쥐다, 잡아채다. 그러니까 내가 잡아채는 것이 뭐예요? 다 이루어져요. 에? 자르는 거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내가 약점을 잘라내라는 거 잘라줘요. 안 되는 거 자르는 거 잘라줘요. 에? 내가 예전에는 아주 여러 가지로 우유부단했는데 판결해요 그냥. 에? 움켜지요. 그러면 내 것이 되어져요. 네. 네? 미완료 영어로는 삭제하다 이런 거예요. 오늘 네. 보면 미완료형이잖아요. 네. 네? 미완료형인데 이 미완료형이 평생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믿음이 변절이 되지 않으니까. 네. 네? 미완료형으로는 삭제하다. 니팔형으로는 제거되다. 멸망하다. 선포되다. 경영하다, 결정하다, 구성하다, 내리다, 결정을 내리다. 여기서 니팔령으로 결정하다가 기록이 된 거잖아요, 오늘 보면. 에? 그러니까 니팔령은 뭐라고 그랬죠? 수동단순형, 신적인 수동단순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면 그분이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수동형이니까. 에? 신적인 수동형 내지 사람 수동형이에요. 나는 이렇게 결정하면 그 수동형으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하기 위해서 잘라내다. 그죠? 경영하기 위해서 잘라내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잘라내다. 이런 뜻입니다. 오멜, 무엇 중요한 일. 그죠? 오메르, 아마르의 소리 됐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한. 말씀 강해, 말씀 설교, 말씀 설교에 의한 무엇, 그죠? 그래서 이 무엇을 결정하면, 그죠? 무엇을 결정하면, 그죠? 그래서 무엇, 언어, 말씀, 허락,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왜 야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왜 야콤, 그것이 그리고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라크, 외야콤 라크, 그리고 그것이 내게, 이것을 이제 직역하면 확고하게. 여기선 계속 접속사 외, 동사 칼형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니까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고전 히브리어 가면 쿰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소유권 이양의 유효성을 갖다. 소유권이 이제 확고하게 유효성을 갖는 거예요. 언약을 개시하다, 체결하다, 확정하다, 전쟁에서 승리하다,
여유하게 되다. 약속을 이행하다. 시필령으로 이제 시필령은 능동사역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약속을 이행하다 맹세를 지키다. 뭐고 났으니까? 서원을 지키고 났으니까. 에? 서원을 지키고 났으니까. 그러면서 라크 위알 레다케카 라카흐 그것이 그리고 내 길을 계속 비춰줄 것이다. 위알 레라케카 이 말은 그리고 길을 계속 너의 길을 지켜줄 것이다. 이것은 계속 접속사 외 전체사 명사 남성 복수. 복수니까 뭐예요? 한 가지 길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여러 가지 것들. 에? 2인칭 단수니까 너 혼자인 거예요. 어떤 혼자? 서운한 너. 에? 에, 서운한 너. 여러분 시간에 다 저도 여러분들 서운하시기 바랍니다. 네. 에, 서운하세요. 네. 서운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에? 에. 자 원형은 보면 이제 데레크입니다. 길이니까 다라크의 절이 됐습니다. 시필령으로 보면 곡식 마당을 밟다. 그 길은 이 예수님이 원하는 길은 다 가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곡식이 뭡니까? 먹는 거지요. 에? 먹는 것이 뭡니까? 먹고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에? 곡식마당을 밟다. 시필령은 뭐예요? 능동사역형이가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스스로 가는 길이 곡식마당이에요. 곡식마당이 뭡니까? 돈 벌어 먹고 사는 회사 설립, 취직, 취업 이런 거죠. 옛날 공중체로 적었으니까 이런 거지. 지금은 현대인으로 치르면 회사예요, 회사. 회사에 입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응? 예. 그것도 아주 좋은 회사. 그 다음에 타장 마당. 예레미야 42장 16절. 곡식만 마당 밟으면 뭐예요? 곡식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응? 가니까 막 곡식이 많은 거예요. 이? 그래서 삶의 행동.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 수동적인 운. 뭐니까? 시필령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준비가 된 곳을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어? 준비가 된 곳을. 내가 가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 어? 내가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뽑아줘. 그러면, 그리고 계속 내 길을 비춰줄 것이다가 아닌 거죠. 어? 내 길을 계속 비춰준다는 건 무엇이죠? 주인공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극 같은 걸 보면 조명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주인공들만 동그랗게. 그죠? 그래서 수동적인 문이고 욕기서 3장 24절 행사 욕기서 26장 14절 행실 잠언서 8장 13절 그러니까 네가 어떤 행사를 하든지 어떤 행실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수동적인 운이 따르게끔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나카 그것이 비춰줄 것이다. 나카 원형은 나카입니다. 동사 가령 완료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 그분이 그죠.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죠. 가령이니까 능동적으로 네가 뭐 기도 안 끄고 뭐 어쩌고저쩌고 안 해도 왜? 네가 서원해서 내 기도가 올라갔으니까 네. 네가 결정하면 내가 다 빚을 내려줄 것이다. 네. 그죠? 네. 빚은 뭐예요? 처방지혜, 방법론, 에? 내 방법을 쓸 것이다 이런 거예요. 네. 수동적인 운이니까 네가 하고자 하면 상대방이 다 받아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럼 뭡니까? 낙하은은 원형은 등불, 고전이면 등불, 불꽃. 그래서 직역하면 신이 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죠? 신이 복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25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욥처럼 미움받는 자 역할을 많이 우리도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명자들이 미움을 참 많이 받습니다.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데도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여서 숨어서 그렇습니다. 어둠이 와서 그렇습니다.
어둠이 그분에게 숨어서 속삭이는 거예요. 뱀이 일곱 번을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서 둥글고서 유혹하는 거예요. 어?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지지 마시고 예배될 때 마음을 확실히 열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둠의 권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불안하고 미안해서. 에? 불안하고 미안해서.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서 깨끗한 청소된 상태를 걱정 근심이 없다고 그래요. 그분에게 다 의지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처럼 혹시 암초에 걸렸으면 이 암초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보아이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에게 의지하시고 그분에게 기도하셔서 모든 암초 덩어리들을 다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